사람이 뭔지 아는 사람? B2 D3 G3입니다. 정답. 자, 그럼 이음은?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G5 같은데요. 봤지? 봤지? 이게 바로 절대 응감이다. 그야말로 신이 주신 재능이지. 우와. 상대 음감? 상대 음감이란 음과 음. 필수라.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그래. 그러면 5시에 입시반 교실에서 보자. 괜찮겠나? 응,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인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 이따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래. 이따 보자. 야, 입시반 교실에는 왜? 이젠 예술반인데 거기 갈 필요가 뭐 있냐? 몰라도 된다. 점심 안 먹어? 니 먼저 물어. 나 약속이 있어. 먼저 간대. 어. 야, 삼동이가 필수긴 왜 오자고 하는 거 아니야? 궁금하면 네가 직접 물어봐. 에이, 이것들 뭐 하는지 한번 가봐? 알자 말어. 아니, 모양 빠지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아, 널리고 깔린 게 교실인데, 아니, 뭐하러 입시반까지 가냐고. 됐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어? 음악 들어. 제이슨, 고. 아, 짜증나! 네가 더 짜증나거든? 아, 갈 거야, 말 거야! 그래, 지금 간다. 참, 한결같이 채소를 씹었는데. 참. 아! 이게 애음이야. 맞지? 어, 맞네. 응. 이게 내 경우에는 듣는 소리는 귀로 맞추지만 내는 소리는 또 성대로 맞추는 것 같아. 성대? 응. 그러니까 아 했을 때 여기 성대가 요 정도 떨리면 이게 한 요음 정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 내가 너무 횡설수설하지. 아니다. 뭔지 어렴풋하게 나을 것 같다. 응. 근데 넌 왜 절대음감을 배우려고? 뭐, 그냥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여기 네가 웬일이냐? 어? 아니, 저 도서관 가려는데 길을 잘못 들렀네? 나도 도서관 가는데 같이 가면 되겠네. 응? 가자. 저쪽이야. 어? 아우, 머리끌이 좋다 너. 나가고 뭐하니? 가자. 슈퍼주니어의 킨스터 라디오 금요일 밤의 깜짝 전화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육에는 우리가 접수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쑥앤 미입니다. 아네아 쑥앤미. 예, 예. 아, TV들 귀에 쑥 들어오는데요. 아, 쑥앤미. 예,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데이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어머, 저 진짜 연결된 거예요? 쑥앤미 연락 짱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쑥앤미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세요? 뭔가 인간 승리가 뭔지 보여주는 그룹이랄까요? 인간 승리요? 네. 제가 알기로 멤버 중에 몸무게가 82kg였던 친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완전 용됐죠? 지방업이 그거 웬만큼 독해선 못한다던데. 좀 짓궂은 말씀이시네요. 야, 너 딱 걸렸어. 야, 너 리아지? 야, 필수기 뒷담 깔려면 와서 까. 비겁하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지금 생방송 중에 좀 빨려라 좀. 어머, 난 필수기 얘기한 거 아닌데. 야, 82kg였던 애가 필수기 아니면 누구냐? 어? 나냐? 야, 그리고 얘가 어? 지방흡입으로 뺀 거 아니거든? 그치? 야, 너 진짜 죽을래? 더 좀 안 줘. 지금 네가 나 주관 죽이고 있잖아. 야, 너 딱 있어, 딱! 작가 언니, 어? That's enough. Shut up now. 쟤 왜 저러냐? Oh, Julie, I gotta go now. Yeah, I have a test. I miss too. I love you. Bye. 너 은근히 여자 많다.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애는 누구고? 얘는 또 누구야? 안녕 제이슨. 너 이 안에 사진 봤어? 삼동이랑 만난다고 한 거 잘 만났냐? 응.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뭐 먼저 데뷔한 선배가 하는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라. 너 그렇게 남자애들이랑 막 단둘이 만나고 그러는 거 그거 자제하는 게 좋을 거야. 나야 물론 전혀 오해할 일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 같지만 않거든. 야, 그러다가 스캔들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는 너야말로 줄인가 졸린가 뭔가 언니랑 통화하는 것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자랑 통화하면서 I miss you, I love you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분히 오해하기 쉬운 거거든. 물론 나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지만. 뭐야 이거? 충고야 질투야? 그럼 너야말로 충고야 질투야. 아야,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 먼저 대답해. 싫어. 너 먼저 대답해.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좋아. 하나 둘 셋. 야, 왜 대답 안 해? 그럼 너는 왜 대답 안 해? 아니 됐다, 간두자. 그래요, 됐네요. 그래, 난 질투다. 넌? 나도 질투. 이렇게 좋은 날 너 먼저 뽑아. 아니야, 너 먼저 뽑아.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뽑자. 응. 하나 둘 셋. 니들 장난하세요? 제이슨 너 먼저 뽑아. 네. 자, 인 1조? 또 앞으로 나와. 노래는 악보에 적힌 대로 원음과 화음을 나눠 부르면 된다? 준비됐지? 하지만 날 지워버리겠단 거짓말 다신 하지 마. 그런 말은 하지 마.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날 잡지 마. 이미 넌 늦었잖아. 정말 우리가 이대로 헤어진다는 게 겁이 나.
겁이나 나는 우리가 이대로 만난다는 게 더 겁이나 다시 그대로 oh, 넌 그대로 oh, 돌아와줘 oh, 다시 내게로 oh, 그 자리로 oh, 돌아와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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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웃으려 해도 나의 가슴이 너를 불러내 눈물이 나고 잘했어 제이슨 넌 플랫 두 번 고에미 넌 플랫 세 번이다 예스 너무 좋아하지 마 넌 박자를 더 틀렸으니까 다음 2번 악보 뽑은 사람 진짜 삼동이 나왔다. 음감 잡았을 거야, 진짜 식적. 니들 곡 첫 소절은? 선생님, 첫 소절 치지 말아주세요. 필수기는 절대 음감이 있으니까 음을 안 쳐줘도 찾는다 아닙니까? 그렇겠지? 근데 넌 힘들 텐데.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 대신 나중에 점수 가지고 다른 말 하기 없기다. 절대 안 합니다. 야, 제가 음을 어떻게 잡아? 매번 마주칠 때마다 네가 웃어줄 때마다 조금씩 내 안에 조금씩 널 향한 마음이 자라더니 이제는 널 생각하면 네 모습을 떠올리면 자꾸만 두근대는 내 심장은 멈출 줄 몰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내 마음 전부 다 주고 싶어 항상 곁에서 네 옆에서 널 사랑하면 안 될까 누구보다 너를 지키고 싶은 맘 받아주면 안 될까 너의 맘 속에 가슴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될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서 내 맘을 받아줘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줘 알겠다고 대답해줘 항상 곁에서 네 옆에서 널 사랑하면 안 될까 누구보다 너를 지키고 싶은 맘 받아주면 안 될까 너의 맘 속에 가슴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될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서 내 맘을 받아줘 뭐도 없이 큰 소리만 계속 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해냈네? 플랫, 샵 하나도 없이 음정 모두가 정확했다. 김필숙, 송삼동, A+. 예스! Yes!